오늘 울산 왓츠업 TV 두 번째 라이브 유쾌한 생각 홍보 기획팀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회에서 또다시 만나보는 코너죠. 취준생은 알고 싶다 팩트체크 OX 시간입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보와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이 준비된 OX 품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홍보 기획팀이잖아요. 그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갈게요. 나는 문과 출신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럼 어떤 과 출신이신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출신은 아니고요. 예체능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출신입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홍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네. 우선은 텍스트만 딱 들어보면은 홍보와 영상 애니메이션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개인이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고 또 마케팅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9의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정말 많은 것을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다른 분들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색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애니메이션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리님은 어떤 거 나오셨나요? 저 역시 영상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아마도 그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신문방송학과 이런 분야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컨텐츠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기획부터 편집 그리고 발행까지 모든 과정을 올라운드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문방송학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저희같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채용이 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 자체 제작 콘텐츠 퇴근 후에도 한 번씩 본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네요.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콘텐츠를 자주 본다는 것은 그만큼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것이 다음번에 더욱더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중요한 건 고객들의 마음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고, 저는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약간 좀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고기봉 대리님이 입사를 하면서 저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유쾌하고 또 한마디로 웃긴 그런 콘텐츠들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유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리님은 어떠신가요, 콘텐츠?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항상 보고요. 퇴근할 네. 때마다 보시고? 네, 매번 보면서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보면서 아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네, 이 영상과 업무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